그런데 말입니다. 몽골은 여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몽골 겨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도전하는 아나운서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몽골 북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숙을 인근에 있는 부족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좀 생소한 숲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이거 내일까지 패야겠는데. 그들만의 방식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 몽골 내에서도 강추위로 유명한 이곳 렌팅 몽골입니다. 막기다 코. 와 영하 50도. 이들에게 겨울은 봄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계절이랍니다. 렌팅구의 이 강에서 캐지는 얼음이 주민들에게 중요한 식수입니다. 갈증날 땐 역시 몽골의 얼음. 몽골에서 가장 혹독하다는 땅 다르하드의 겨울을 만나러 갑니다. 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몽골은 고지대가 많아 대체로 건조하고 연교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겨울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춥기로 유명하죠. 지난 시간 울란바타르를 떠나 홉스골호에 닿았었는데요. 몽골의 알프스라 불리는 홉스골호에서 이번 여정을 시작해봅니다. 정말 고요하죠. 지금 지구가 아니라 제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 그냥 사색 잠기기 너무 좋은데요. 오롯이 혼자 이 넓은 호수를 독차지할 수 있는 계절, 홉스골호의 겨울입니다. 여름이면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일 이곳이 겨울엔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겨울에 여행객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사진 찍고 계시는구나. 같이 찍어도 될까요? 우리가 새해의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듯 이들은 홉스골호를 찾는답니다. 고로와. 가했다. 어디서 오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아 그러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어이리 오르와 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호수만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누구 한 명도 싫은 표정 없이 이렇게 밝게 인사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시는 게 정말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이들의 온기 덕분에 남은 여정이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겨울 목초지로 떠난 이들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흡수골 호수 구경을 마치고 흡수골 인근에 있는 부족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드넓은 초원이 쭉 펼쳐져 있다면 이제는 오히려 좀 생소한 숲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해발 3,000m 바이안 산맥이 가르하드 계곡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곳인데요. 여름엔 호수 인근에 터를 잡고 겨울에는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숲속에 자리를 잡는 유목민들. 놀이공원 가면 디스코 팡팡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몸에 힘주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편안하게. 네. 아, 제가 지금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 리듬과 흐름에 몸을 맡겨서. 네. 이렇게. 위대한 자연이 내어준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유목민들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 뭐또 저거 얼굴들이 어떻게 지체? 어, 저기에 사람 있어요. 어? 옆에 야크 같은 것도 있는데? 드디어 유목민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차가 갈 수 없어서 제가 직접 걸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샌베노! 아까 멀리서 봤었을 때는 몰랐는데 말이 있어요. 말이 털색이 흰색이라서 저 눈인 줄 알았거든요. 안녕. 와. 아, 저쪽에 제가 아까 봤던 야크예요. 와, 지금 몽골에서 처음 만나는 야크입니다. 고지대에서만 볼 수 있다는 속과 동물인 야크. 어. 제가 아는 일반 소보다는 훨씬 크고 털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네요. 몽골에만 약 100만 마리의 야크들이 유목민들과 살고 있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 일로 오라고 하시는데요? 샌베노! 미 더렁거스 1등. 아, 더렁거스. 더렁거스. 다 희승배? 빈더스 모티 그지 않아. 아. 둘다. 비 더스치 오기. 아, 티크. 아, 일로 다시 와봐. 쌩? 쌩? 아, 일로. 어?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역시나 도끼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금세 나무가 두동강이 나는데요. 와, 와, 이게 보통 힘과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단하신데요? 비히? 어떤 게 잘하나옴. 아. 비히? 발사.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사나이라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와, 생각보다 되게 있는데? 열심히 도끼질을 해보지만 힘만으로 나무를 쪼갤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안쓰러웠는지 마무리를 해주시는 바트 어지르 씨. 와, 확실히 기술이 다르네요. 저는 힘으로만 하고 기술로 하시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소스티친 지도동 이사라와 소스티꾼. 아, 평생 동안 하신 기술이군요. 아, 생각보다 멀리 잡는구나. 자세를 교정받고 다시 시도를 해봅니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내 내일까지 패야겠는데. 어떠 소시 어떠 남. 아 이쪽. 오케이 오케이. 나무가 제법 두꺼워 여러 번 도끼질을 해야 하는데요. 아 언제 끝나는 거야? 와.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겠죠? 아, 죽어버린다만. 어떤 것만? 와, 지금 영하 28도인데 땀 나는 거 보세요. 저만 지금 영하 28도에 땀을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다 땔감으로 쓰는 건 아니랍니다. 야, 지금 온다도 쓰면 또 다이트 친. 이게 영원히 그 샷가 바이는 거 있었어. 아니야, 어서만 돈 가져 놓고. 아야. 야, 이거 손맛이 있는데요. 와, 저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다. 어떤 데니가 파스 잡차 뭐다. 이젠 집으로 돌아갈 시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땔감을 한 대 모아줍니다. 이쪽으로. 야, 잡나. 그리고는 야크를 데리고 오는데요. 유목민들에게 야크는 비탈길 이동도 용이한 트럭인 셈이죠. 여기다 세워놓으면 될까요? 이래서 빨리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아까는 엄청 저 경계했는데 지금은 좀 친해진 것 같지 않나요, 저희? 산 아래까지 잘 부탁해. 오, 이렇게. 다우치. 뭐라? 다우치. 나. 아 이거. 인간이 이렇게 저기. 아 이렇게. 아 저는 이걸 싣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다 묶어서 들고 가는 거네요. 야크에 나무를 묶자마자 자율주행 모드가 발동됩니다. 오, 근데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땔감은 겨운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유목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죠. 아 이제 집에 가면 돼요? 네. 아 가시죠. 오케이. 아 계세요. 곱자 곱자. 옷. 아 옷. 옷. 큰일 날 뻔했다. 오케이. 필요한. 야크가 낸 길을 따라 집으로 향합니다.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한 40분 정도 걸었을까요? 설원 위 복 좋은 자리에 유목민의 보금자리가 보입니다.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그래도 몇 시간 배웠다고 제법 폼나지 않아요, 이제? 무거웠을 나무를 얼른 야크에게서 풀어줍니다. 아버님, 그래도 저희가 처음 한 거 친구는 궁합이 잘 맞지 않았어요? 잘맞았어. 어른 소리 아니 이놈. 아, 감사합니다. 최고 칭찬인데 이거? 자, 깊은 산골 오지까지 왔으니 잠시 쉬었다 가랍니다. 아 여기가 아버님 집이에요? 얄, 세베노. 아 들어. 앉아도 돼요? 아, 내셔서 일단 좀 빨리. 나는 힘들고 미쳤어. 예, 마음에 힘들어. 아, 어르신들 빨리 스텝 앤. 와. 그냥 진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딱 살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만 갖춰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네요. 단출해 보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그 작은 거라도 전화기부터 텔레비전까지 문명의 흔적도 덜어 보이는데요. 첫
첩첩산 중에 이방인이 왔으니 안주인의 손길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추위에 떨었을 저를 위해 전통 수태차를 끓여주시는데요. 인요에 차. 수태차. 아, 수태차. 아, 비 수태차 들었을 때. 수태차는 우유와 녹차잎, 소금을 넣고 끓인 몽골식 밀크티입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차는 차인데 사골 육수 맛이 나는 차? 아, 이게 소우유를 만들어서 약간 육수 맛이 나는구나. 아무튼 때. 아무튼 때. 내려앉아 두고 있다 되게 나렌지를 들으신 사과사다. 믿는 애 김황중. 김황중. 와. 김황중. 발음이 너무 정확하신데요. 김혼 김동환 되겠나요? 김동환. 야 김두한 야인시대. 저도 그거 재밌게 봤어요. 대조영왕이. 대조영. 바르다고요. 김기하나 나치 이럴 때. 어떻게 야 너도 네 기가 너 지금 어디 어디다 자 너도 지내 여기서 서른 거 시간 없지도 왜? 저는 33살. 아 이거 붙인 거 같다. 아 그렇게 보여요? 그거 우리 아론도 어디다 임시가 그쳤어. 18살 18살 사람 되네요. 빨랐다. 어떤 아버님 그렇게 때문에 가르쳐도 자동화가 좋다. 아니 아버님 나이는 잘 모르겠고 아까 도끼 패는 거 보니까 거여 거여. 저도 한국에서 운동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만져주세요. 이곳이 아주 후! 진짜 빠여들어. 아직 죽을 때 영어로 야야야야야야야야. 김도환보다 괜찮아요? 김도환을 영어로 매일 준비 중이다. 숲속은 다른 곳에 비해 더 일찍 어둠이 찾아오죠. 그래서 빠트 어지르 씨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망원경으로 산을 살핀답니다. 아니 뭐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요 지금 요 아니 나쁜 다들. 아이고 아파. 다시. 어 저기 양들이 있다. 아, 양들 있어요. 야마. 야크 못지않게 유목민들에겐 귀한 보물인 양과 염소. 쟤네는 언제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 들어. 게스트 있고 하니 맞. 어떻게 가 나라들? 나라자라가.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죠. 멀리서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 새끼들 잘 있나. 자식 같은 가축들을 위해 사계절 초월을 누비며 방랑하는 유목민들. 그 마음을 아는지 낮에는 알아서 풀을 찾고 해가 질 무렵이면 돌아오는 똑똑한 녀석들입니다. 낯선 이방인에 놀란 아기 염소. 너무 귀엽죠? 새끼들부터 들어온 거죠? 허허벌판의 겨울풀은 배고픔을 달래기엔 부족했을 터 영양 보충이 필요하답니다. 아버님 이거 절로 넘길까요? 저으로 우싸! 없음. 우싸! 없음 없다. 이 정도면 됐어요? 없다. 와. 우싸! 겨우내 가축들이 배 곪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기울이는데요. 가축들은 유목민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준 존재이자 살아가는 이유기도 하답니다. 와, 잘 먹네요. 대. 아이 아.
Өвсөг хизээ бэлтгэхэд байлгаж байгаа өвсөг. Намар 3 сар хүртэл. 3 сарын 20 хүртэл байгаа. Тэгэл нэг энэ дэ хава шага. Одоо 3 сарын 20-нд хаашаа нүдээ. Тэр чинь төмөр. Энд дээр цаас ордог. Энэ өвлөл цаас орж байгаа байхгүй. Энэ уулнуудыг л хар. Игээл цаас ирдэг зүггүй. Чойга иже ленчилмбуруу хагаадынё. Коги оттэё? А иннас хөөтөн. Амаан хөөт. Хөөтөн. Ага малгын төр бол ирдэ ирээ өчтэй юм малгаа та. Муутасоо гинэ. Тэ яа. Тийм л яа. Хөө бидний хин хойно ах 50 тэ бол тоохгүй штэ. Аа. Бараг энэ байхаалан го толтой л өвлж. Шуцнаа. Тэдэгэшмэд.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귀한 손님이 왔으니 든든하게 배를 채워 보내야겠답니다. 인요에. 한겨울에 고깃집 요리는 최고의 보양식이나 다름없죠. 이 순대도 있고 순대 내장도 있고 순대도 있고 뼈에도 있고. 이렇게 그냥 통째로 잘라서 먹는 거군요. 맛있는 부위는 손님부터 줍니다. 이거는 소고기 맛이 나는데 그냥 진짜 야생의 소 맛이 나요. 떼내서 썰 때. 야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살코기 그대로의 느낌이 나요. 와. 야 사과는 이렇게 깎아서 먹어봤어도 고기는 이렇게 처음 깎아서 먹어보네요. 일을 열심히 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어요. 실패했다. 제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지 자꾸 잘라주시더라고요. 다음 주 때 양주. 잘 있어서. 아버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과 함께해서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뭐하죠? 야, 몽골초치는 가서 도시락 아둠바네 흥미로울 바이르다 도저. 나중에 일손 필요하면 저 또 불러주세요. 야, 또 잠시라도 아지다 해기가 모치 죽나. 아버님 고시셨구나. 자연을 닮아 참 순수한 두 분.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유목민 부부의 친절에 떠나는 발길이 무겁기만 합니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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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다. 오세요 아홉 번. 아. 발사. 나와 있어. 짧은 시간 동안 정이 듬뿍 들었습니다. 아까 아버님이 눈물 난다고 하셨는데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전 진짜 눈물 좀 날 뻔했거든요. 진짜 너무 정도 많고 진짜 진심으로 챙겨주는 게 느껴져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밤이 깊어 기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달려야 합니다. 몽골 북부에서도 가장 혹독한 추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렌칭 룸베로 갑니다. 와, 영하 27도야. 그래서 5도 떨어졌어. 와. 아. 어떻게 30분 만에 5도가 씩 떨어지냐? 아니, 렌칭 룸베랑 가까워질수록 차 네. 안에도 약간 추위가 느껴지거든요. 얼음이 생겨가지고. 렌칭 룸베로 가는 길도 험난하고 또 가서도 영하 50도의 혹한의 추위라고 하니까 좀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길, 잘 도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점의 불빛도 찾아볼 수 없는 컴컴한 숲길. 계곡을 건너자니 얼음이 아슬아슬하게 녹아 있습니다. 안 돼. 인데스 작은 건 필요하시고요? 여기 금간도 안 돼. 금간. 과연 이 길을 건널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길이 겨울에만 쓸 수 있는 길이거든요. 물이 얼어서 이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인데 지금 얼음이 생각보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로 저희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몽골에선 이런 일이 일상 다반사라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 나무막대로 물 높이를 재어봅니다. 이만큼밖에 안 돼요. 저쪽이, 야. 저쪽이. 아래는 다 얼었고. 좀 더. 안쪽이. 네. 녹은 물의 깊이가 깊지 않아 다행인 상황. 아따 박치다. 굴굴 굴쳐 박치다. 조심히 계곡물을 건너가 보는데요. 차량은 무사 통과. 다행히 이 안쪽은 얼어 있어서 차는 지나갔는데 이제 저희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저 따라오세요. 같이 있지 마, 같이 있지 마.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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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져. 깨져, 깨져. 얼음이 깨질 새라 흩어져서 계곡을 건넙니다. 와, 겨울에 몽골에 여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사실 진짜 당황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물 수심이 깊지 않아서 잘 건너왔습니다. 앞으로 한 1시간 더 가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길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차 불빛을 내비게이션 삼아 허허벌판을 달리고 또 달립니다. 처음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려 이윽고 렌칭 룸베 마을에 닿았습니다.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차 타고 오면서 멀리서 이 불빛 봤거든요. 얼마나 반갑던지 막 소리 지를 뻔했는데 힘들었던 만큼 오늘 푹 쉬고 내일 다시 이곳을 또 겨울 몽골 여행을 즐겁게 신나게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 숲을 이불 삼아 노곤한 하루의 피로를 잠으로 풀어봅니다. 사방이 누운 천지인 설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큰 마을에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오직 저뿐인 것 같습니다. 몽골 내에서도 강추위로 유명한 이곳, 바로 렌칭 룸부입니다. 아, 저도 추위 안 타기로 둘째가 나면 서럽거든요. 근데 아, 한기가 느껴져요. 아, 지금 새하얀 눈밭 위에 저 혼자 있는 기분입니다. 여름이면 뿔뿔이 흩어졌던 유목민들로 가득할 이곳 렌칭 룸베. 겨울엔 문을 굳게 잠그고 산으로 숲으로 떠나버린답니다. 마을이 고요하네요. 눈 밟는 소리만 들려요. 룸베노우. 뭐 하고 계세요? 모두 갔다 나가지. 이다 못 다쳐도 다 하고 높여 왔었어. 아, 어. 여기 왜 이렇게 근데 길거리 사람이 없어요? 저도 단을 저도는 이행가 들여도 없어. 지금 소문이 났다. 내가 또 많이 내리는 방송에 보면 소리가 다 아무리 쳤다 뛰. 지금 너도 태우 태우네 거의를. 어때 뜨? 어따가 쓰는 또다 하는 거면 너 왠지 내리신 데다 태운 거의로 오르고. 아마 지금하면서. 제가 한국에선 추위를 안 타서 몽골의 추위를 좀 얕봤다가 귀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건 몽골 시장에 샀어요. 그럼 이 추운 렌칭 룸부 그 자체를 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있대. 맛있대. 맛있다.
아. 상상 그 이상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입니다. 와, 입이 얼어요. 저 발음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처음이거든요. 와. 지금 몇 도일 것 같아요? 아, 진짜 몇 도일지 궁금해요. 일단 여기에 기상관측소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몇 도인지 확인하러 가볼게요. 혹한의 땅답게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있다는 렌칭룸베의 기상관측소. 고추라네. 세베노. 미스터 넘버스에. 들어가세요. 지금 얼마나 추운지 카메라에도 습기가 찼어요. 그래. 이미 자만했지. 우침 식사는 따닥쳐. 세베노. 산만호. 산만호. 반회. 예우. 무슨 급한 전화인가 했더니 한 시간마다 기상 정보를 보고해야 한답니다. 52008 으쓴만 조금. 자, 이게. 끝나신 거 같아. 몇 минут. 8. 오빠, 뭐. 다는 미니 아질 사드 болла. 오늘도 요 쇼르 살 일본 이모 солонгос сал бейж нь очих. 어차피 믿는 미달 알루스가 쇼르가 왔지. 그 컴퓨터에 보면 1분 단위로 온도가 다 측정되어 있어요. 아까 오전에는 영하 30도, 8시에는 영하 30도였다가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현재는 영하 26.1도입니다. 한국에서 26도면 어마어마한 추위인데 여기서는 26도면 따뜻한 날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최근 기온. 와, 영하 50도. 해외스테이시 후티큰 누가 누가 빈산드 그걸 다다고 안 추정이 안 되는 거야. 와, 50도인 거네요. 아, 더 추울 수도 있었던 거네요. 아시죠? 후티큰 왔는데 대로. 어떻게 기온을 측정하는지 직접 보여주겠다는 세르우 씨. 우품을 때린 요 이들 인 후티 어서 인 어선 그걸 좀 줘. 호친 믿니 해결지 왔음. 어서 그럼. 어떤 어선 해결지 배치. 어쩜 이 또 사람을 우품 임 아토마. 인 어서 그럼 진. 한눈에 실 속은 다 엽쳐. 아, 온도계가 원래 이렇게. 아, 온도계. 아, 원래 이렇게 됐었구나. 요에. 어떤 게 데리고 있대 악스던 벌. 데리고 있어. 나 프로가 저도 다른 저가 되게 힘든. 렌칭 룸베의 사람들을 위해 4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상 정보를 알리고 기록한 세루 씨. 이 여섯 인 오스카르 미니 오 남들 인 자고르 인 오렌스키 미니 남들 부글 마스님 남들 인키인 저자 몽골인 어떤 인 오렌스키 인 이 다르트미니 저자 저 적시오가 지금 벌써 다 더룽길이 제이크. 오케이. 그럼 선생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발스테. 온통 새하얀 눈꽃 옷을 입고 시린 바람만 내뿜는 렌칭 룸베의 겨울. 오케이. 오, 여기가 얼마나 추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와,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얼어서 날아가요. 새하얀 눈밭 위로 검은 생명체가 다가옵니다. 춥지. 여기 다 얼었네 털이. 그래, 다 얼었어. 갑자기 어디서 개가 나타났는데요. 이 추운 날씨를 적응하기 위해서 털이 굉장히 두툼해요. 너 어디서 왔어? 어이, 추워. 동물마저도 자연을 닮아 참 순둥순둥합니다. 잠깐만요. 저쪽에
지금 뭐 눈 같은 건가? 얼음인가? 인적 드문 설원에서 드디어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숨차. 얼음을 저쪽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아가 잡수다? 저기서. 애는 무슨 대기일 때. 아이. 그러면 지금 이제 일 다 끝나신 거예요? 어느 때 아침 또 쓰노 다니. 아따 내가 아침 날 하트. 더 쓸 적이? 아 와도 그때 비행기가 들고 여왔다. 겨울이 성수기라는 얼음 장수 에르드네시를 따라 얼음 수레를 끌고 함께 배달에 나서 봅니다. 여기 소도 지나가네요. 지나가는 소를 보느라 한눈을 판 저. 얼음 구경하다가 넉넉히 있다가 넘어졌어요. 역시 이렇게 원 땅에서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말 한 마리가 열 트럭 부럽지 않습니다. 무거운 얼음을 안전하게 운반해주니 말이죠. 훈트뱀! 겨울이 척박하긴 하지만 자연이 야박하진 않은가 봅니다. 아니 보니까 얼음이 단단해서 던져도 안 깨져. 얼음으로 일용할 식수를 내어주니 말이죠. 그럼 제가 오늘 아버님 일찍 쉬게 해드릴게요. 네. 추울 땐 몸 쓰는 일로 추위를 날려버리는 게 최고죠. 함께 수레를 타고 목적지로 향합니다. 제가 유목민 아저씨께 배운 게 있거든요. 축! 축! 하면은 가축들이 앞으로 가더라고요.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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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얼음 하는 곳이네요. 와, 여기 얼음 깨진 자국 있어요. 여기. 마을 인근 호수가 그의 작업장. 겨울엔 꽝꽝 얼어 여기가 호수인지 땅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야. 아저씨가 얼음을 깨면 우와! 저는 얼음을 수레에 싣기로 합니다. 훈트뱀.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 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언뜻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역시나 베테랑은 뭐가 달라도 다른가 봅니다. 힘을 안 돼. 힘을 안 돼. 이 느낌이 아예 모르겠네.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와. 제가 들어준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깨주신다. 와. 초보인 저를 위해 무겁지 않게 반으로 깨주시는데요. 얼음 보이시죠? 정말 깨끗해요. 좀 떼서. 야, 이거 수정처럼 맑아요. 얼음이 아니라 보석 아니에요? 몽골 얼음 맛 좀 볼까요? 갈증날 땐 역시 몽골의 얼음. 아버님도 갈증나실 텐데 한 입 하실래요? 야! 얼음 한 조각도 나눠 먹습니다. 와, 시원하죠? 가볍네! 가볍어! 몽골 얼음을 먹었더니 힘이 불끈! 그렇게 수레를 한가득 채울 때까지 열심히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배달에 나서면서 에르드네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 이거는 거기
지금 저기 한다. 됐다. 어. 아니. 아, 20년. 와, 20년이요? 아, 그랬네. 맞았네. 이거 힘으로 세대지 왔어. 아주 추워. 아, 아버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세트라고요. 그게 알았네, 그랬다. 지금 61세신데 정중하시네요. 힘이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얼음을 주문한 집에 당도했습니다. 아래 눈이 많이 쌓여있어서 말도 꼬이기 힘들거든요. 아, 제가 진짜 뭐 없네. 저희가 깨끗한 얼음 많이 가져왔어요. 아, 딩다 와이런 싸 와이런. 맛이 와이런. 고생했다고 집 안으로 초대를 해주시는데요. 고수하네. 고수하네. 와, 확실히 집에 들어가니까 따뜻해요. 와, 저 머리 지금 다 젖은 거 보이시죠? 너땅. 너땅 배. 어, 맛있다. 따뜻한 수태차 한 잔의 여유. 온몸이 눅눅듯 녹습니다. 이거 설탕인가? 설탕을 발라서. 어, 이렇게. 아, 몽골에서는 잼이 아니라 설탕을 발라서 먹네요. 설탕 식빵,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빵에 설탕만 있으니까 좀 단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수태차랑 같이 먹으니까 수태차가 좀 밍밍한 맛이 있어서 궁합이 딱 맞아요. 암트대 베누? 맛있다고 했었어요. 마침 이 집엔 손녀들이 머물고 있었는데요. 여기 앉아도 돼요? 아, 예. 네. 어디가? 어디가? 다 쉬었어. 자매 캔게 때고 왜? 어연태야. 어유. 어연태야. 어떤 사람? 아, 어떤? 어떤 사람? 어떤 생? 아하. 반가워요. 클리어스 맛있다나. 소고 잠을 쓰도. 티어 다음 잠을 쳐. 솔직히 나는 누구 텔레비전대로. 아, 그때 와가 봤지. 어디 되게 말가시나 세른. 아, 하샤. 아, 누구 비 벨트크요. 되게. 그것도 좀 먹고. 벨트득 좋다. 좋다 보고. 와, 유도 선수? 저 유도 선수였어요, 중학교 때. 아. 어, 자랑할 게 있답니다. 아, 와! 여기 상 있네요! 와! 저는 선수 생활할 때 상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야, 아니, 나보다 잘하네. 제트기가 뭐예요? 어버치기. 아, 어버치기? 그럼 어버치기 한번 동작만 보여줄 수 있어요? 어. 어, 이렇게 잡는구나. 아, 허리 우리기네. 어버치기 아니에요. 이거 어버치기 아니고 허리 우리기. 제 주특기도 이거였거든요. 제가 가장 잘하는 기술도 이거예요. 이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서 잘 이렇게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기울였어요. 한 번만 더 보여줘요. 이거를 깊게 당기고. 그렇지, 그렇지. 와, 아, 진짜 잘하는 친구네요. 저는 또 스포츠를 중계하는 아나운서다 보니까 꼭 올림픽에서 저는 캐스터로 그리고 선수로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걸 보니 몇 년 후 올림픽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 솔직히 좀 체터. 다음 여정을 위해 아쉬운 이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파이팅! 가장 혹독한 겨울이 내려앉은 렌칭룸베의 해가 산 언저리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곧 어둠이 짙게 깔릴 테죠. 와. 제가 바쁘게 사느라고 이런 여유를 즐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추운 몽골에 와서 이 자연에 힐링받는 기분이에요.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떠나온 몽골. 혹독한 계절이지만 그 속엔 따뜻한 유목민들 덕분에 추위도 잊게 되는 겨울 몽골입니다.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몽골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요?